누룽지가 없어졌어. 누룽지와 같이 먹으면 맛있어요. 네. 되게, 아이, 저기, 박은영은 줘도 안 먹을 것 같아. 주면 먹어요. 자, 봐서 양의 두 배 차이 나죠? 감사합니다. 은경 씨를 위해서 만든 거니까 맛 한번 보시고. 예, 네, 그렇죠. 안 만들지. 저희 집에서요? 안 친해 보이는데? 오늘은 안 친해도 친한 척 해야 돼. 제가 많이 되게 잘해줘요. 제가 잘해주고. 언니가 잘해주는 게 아니고? 네. 제가 성격이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이 받아주고 있는 편이죠. 성격이? 네. 동의하시나요? 성격 이런 성격이 없어요. 왜? 화가 많은데. 아, 그죠. 집에서는 근데 집에서 되게 가족들한테 서로 잘하고 제가 잘해줘요. 사실 그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우리 은경 씨를 되게 보고 싶어 했었는데 그런 거를 혹시 댓글 같은 거 봐요? 댓글이요? 봤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 느낌을 한번 얘기해 봐요. 안 보는데 알 수가 있나? 일단 저를 궁금해 하실 거라 생각을 해보진 않았는데 저를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기대에 부응해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궁금해? 근데 중형은 우리 구독자분들 널 그렇게 궁금해 하지 마. 아, 질문을 주지 마. 어때? 그래. 맛있어요? 이거요? 네. 이게 이름이 정확하게 토마토 새우요. 토마토 새우. 일단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걸 딱 먹는 순간 언니는 술을 좀 잘 받는 편이긴 한데 자주는 안 마셔요. 재밌으면 다음에 또 나올 수 있어요? 아, 네. 댓글 같은 거 우리 봐야 되니까. 전혀 네, 재밌어 하지 않을 것 같아서. 나름대로 팬이 되게 많이 생겼으니까. 아, 팬이. 우리 구독자분들은 나를 저를 되게 좋아해 주시거든요. 네. 근데 이게 여기 이 친구가 처음 여기 그 출연하기로 했었잖아요. 근데 초반에는 셰프님이 은경이 언제 시간이 언제 된다고 하시다가 이게 시간이 더 뒤로 미뤄지니까 이제는 박은경이가 시간이 언제 된다고? 옛날에 집에 태워다 줄 때 강아지 안고 나올 때 한번 그렇게 그때는 되게 비슷했어. 왜 셰프님이 강아지 제가 가끔 우리 저희 집 강아지를 사진을 보여드리면 귀엽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날 처음으로 저희 강아지를 실물로 만난 거예요. 뽀삥가? 핑핑이에요. 핑핑이. 핑핑. 말은 귀엽다 하시면서 귀엽다. 밖에 가지 말았어요. 핑핑. 다음에 또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집. 저희는 고양이를 세 마리나 키우거든요. 네. 며칠 전에. 그 동물들을 진짜 사랑하세요. 근데 이거 사람들 알아야 돼. 왜냐면은 그 고양이들이 되게 막 병든 고양이들이 데려다가 키우시는 거예요. 세 병든 마리죠. 고양이가 아니라 걔네들이 갓 태어났는데 얘네들이 소리를 많이 지르고 곧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작은 아들이나 집사람이 다 데려다 키우고 좀 먹이고 이제 누구한테 입양을 하면 보내겠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게 되나? 그냥 결국은 다 키워. 이름도 되게 특이하잖아요. 그 첫 번째 고양이가 첫째 아들 이름 민. 첫째 아들이 잘 안 들어가 민이라고 적고. 둘째는 이제 롱이, 롱이가 둘째 아들이고 셋째는 이제 또 이제 보니까 손자 이름을 넣었대. 네, 그래서 강이. 강이, 민이, 그리고 융이, 강이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진짜 아들들은 여민이, 여롱이, 여강인데 우리 집사람이 이씨니까 이강이, 이용이. 아, 얘네들은 다 이씨라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 고양이 세 마리 키우십니다. 직업을 얘기해도 돼요? 직업이요? 회사. 금융 회사. 아, 금융회사? 동생이 이런 셰프로 일을 하는데 네. 언니 입장에서 볼 때는 어때요? 저는 그런 생각을 잘 많이 했어요. 그걸 내가 할 걸. 아, 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죠? 그걸 내가 할 걸? 왜 그런 생각을 했지? 어떤 부분에서? 제가 저는 생활 되게 단조로운데 그러면 이제 은영이는 뭔가 노력하면 노력하는 거에 이제 만큼 되게 많이 빛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멋있고
그래서 그냥 아 제 내가 할 걸 이렇게 아 내가 멋있다 끝나는 게 아니고 아 저걸 내가 했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저희 언니는 금융업에 종사를 하잖아요. 근데 저희 언니가 이제 알려주는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거 투자해라 이렇게 하면은 뭐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뭐 하나가 뭐 조금 벌었어요. 이만큼 벌었어요. 그러면은 되게 생색을 내요. 막 야 너 내가 그거 하라고 해서 너 진짜 많이 벌었어. 너 진짜 나한테 한번 크게 써라 이러다가 또 자기가 또 하라고 했는데 그게 뭐 이만큼 잃었어요. 그러면은 그건 또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 여자 때문에 손해를 여러 번 봤어요. 제가 이 여자 여러분들 이 여자가 하나 믿지 마세요. 이거 어느 정도까지 해요? 집에서 제가 조금 네. 맛있는 요리들을 해주거든요. 어때요? 일단 뭐 셰프라고 하니까 셰프라고 하니까 어거지네. 그거 먹는데 맛있어요. 뭐 여기 업장에서 저도 와가지고 몇 번 좀 먹어보긴 했는데 거의 비슷하고 왜냐면 사실 여기는 워크하기를 좀 힘들고 집에서는 그래도 맛있고 항상 냥이가 이제 만들어주면 항상 저 술을 갖고 오거든요. 술을 좋아하는 애인 줄 알아서 그래서 네 동생 셰프가 있어서 좀 그런 거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동생이라고 할 수 있는 박은영 셰프가 방송이나 혹은 그런 쪽에 나오게 되면 주변 사람들한테 조금 약간 뿌듯한 느낌이나 아, 자부심 같은 것도 생기지 않아요? 맞죠, 맞죠. 그리고 저희가 또 얼굴이 비슷하니까 회사에서 이상하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좀 투잡을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모르는 분들이 그러겠다. 쌍둥이인지 모르니까 네. 그럴 수 있겠구나. 아, 근데 그 음식을 제가 뭐 많은 분들한테 알려드려 봤어요. 뭐 학생들도 그렇고 막 이제 성인분들한테도 이제 강의를 하니까 근데 일단 이 친구는 제가 봤을 때 직접 해먹기보다는 사먹거나 아니면 제품을 잘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부잣집으로 시집가야 되겠네. 그런 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약간 아까 봤었을 때 그런 느낌이 감각이 있어. 아, 그런 센스가 있다고 생각해요. 보셨으니까 아, 저 누구보다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진짜 그렇게 느끼셨어요, 셰프님? 아, 나는 그렇게 했어. 진짜요? 셰프님 저를 보고 말씀하세요. 진짜 그렇게 느끼셨어요? 제일 좋아하는 술. 제일 좋아하는 술이요? 일단은 한국인은 소주. 네. 소주. 네. 소주는 뭐 어떤 음식이랑도 잘 어울리니까. 진짜 중식은 술이랑 곁들여야 진짜 제대로 먹는 느낌. 그렇죠, 그렇죠. 중식은 그렇죠. 주사요? 주사는 주사에만 시집 가야 돼 지장 있어. 집에는 와요. 집에 기소 본능으로 집에는. 집에는 와야지 그럼. 네. 술 먹고 오면은 자다가 일어나서 중간에 막 배고프다고 하고 막 그럴 때 있긴 한데 그거 말고는 특별히 주사는 없어요. 그리고 이 친구도 만만치 않게 있어요. 한번 먹으면 끝을 보거든요. 그냥 저는 잘 꼬롱 꼬롱 나오는 거. 쓰지 않는 편이에요. 항상 프로페셔널하고 그렇기 때문에 술은 잘. 너 솔직하게 말해봐.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 솔직하게 안 보잖아 우리 거. 아 우리 거 나 보지. 저 보고 그러니까 항상 안 본다고 뭐라 그래요. 보는데 왜 안 본다고 뭐라 그래요. 항상 체크를 해요. 그러니까 요리도 일단은 시청자들이 좀 하기 좀 쉬운 요리 위주로 좀 많이 메뉴를 짜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거 보고도 충분히 뭐 따라해서 드실 수 있겠다 싶어서 컨텐츠도 되게 좋은 것 같고 약간 이 두 분의 케미가 좀 진짜 웃긴 것 같아요. 아, 그래? 아쉬운 부분 개그가 아, 셰프님의 개그가 개그. 너무 내 취향인 거지. 아 아니 아쉬운 점 말하라고 했잖아. 사실 너 오늘 일 잘한다. 네, 일단 뭐 제가 궁금하진 않으시겠지만 먼저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덕분에 되게 재밌게 요리하고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어서 좀 많이 행복했습니다. 그 여간에 많이 더 사랑해주시고 뭐 원하시면 몇 분이고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게 결정적인 말이네. 오늘 또 여러분들이 저희가 뭐 큰일은 아니지만 10만 구독자가 이제 달성이 되면 저희 쌍둥이 언니를 데려다가 이제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이 촬영 요건이 만들어지기까지. 근데 이렇게 기다려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간회가 잘 될 수 있는 건 저희 구독자분들이 아니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항상 감사하고 또 행복한 마음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로 여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봐서 오늘 보니까 12만 명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12만 명은 쉽진 않은 부분인데 많은 분들이 저희들을 구독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저희들이 그걸 통해서 동기부여가 돼갖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힘들어. 나는 안 먹고 있어. 아, 나는 먹고 있어. 긴장해가지고 어제 데뷔한다고 긴장했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알겠지? 이게 될까? 난. 네, 잘했어. 이상하게 나온 거 아니죠?